요리조리 눈치를 보며 마음에 드는 떡을 먼저 집어들기 바쁩니다. 에이구, 욕심도 많으셔라.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오, 늦게 오면 떡 없어요. 떡이 없어서 못 먹어요.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.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와야만 비로소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공주의 소문난 떡! 좋다. 손님들이 가장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날 파는 떡은 그날 만드는 것이 이곳의 원칙! 아침부터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으려고 새벽부터 떡 빚는 손님들이 분주합니다. 빠르게! 더 빠르게!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건 뭐? 스피드! 네, 바람 같은 스피드! 바쁘니까 손이 빨라져요. 빨리 움직이니까. 손님들을 찾는 그 수요를 맞추려다 보니까 좀 빨리 움직여지죠. 빛의 속도로 뚝딱 만들어낸 요 떡은 빛깔부터 고운 호박설기! 호박설기! 쌀가루와 단호박을 섞어서 만든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호박설기는 호박꼬지가 듬뿍 들어가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네요. 맵쌀로 만든 얇은 피가 팥소를 감싼 요 바람떡은 윤기가 차르르! 보기만 하는 저는 눈물이 주르르! 아이고, 부러워라! 그 맛이 어떠세요? 되게 쫄깃하면서 맛있어요. 고소하고 쫀득거리고 맛있어요. 너무너무 막 한우 따릉만치라 맛있다. 아주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. 밥이 주식이 아니라 저는 떡이 주식이 됐어요. 얼마나 맛있는지.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는 이 떡 덕분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예약 주문. 이게 다 오늘 받은 전화 주문이라네요. 엄청 바쁘시네요? 예, 엄청 바빠요. 하루면 100통 이상 전화 받기도 막 엄청 바쁘고 그래요. 전화 받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. 이곳에서 파는 떡은 우리가 흔히 알고 먹는 평범한 떡부터 맛도 모양도 조금은 낯선 특별한 떡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. 회머리 찰떡?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이곳의 떡 종류는 무려 30여 가지. 요 각양각색의 떡으로 버는 매출은 얼마나 되시나요? 연매출은 10억입니다. 10억. KBS